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사진 예쁘게 잘 찍어줘서 잘 나와가지고. 아, 진짜 짧게는 이런 역사의 끝 뒤에는今回のコンセプトはここがケプラーのアジトを受けるコンセプトで、私たちだけの空間というコンセプトなんです。私たちだけの空間なのでちょっとリラックスした姿を見せる、力もあまりつけないで表情をつけたりしました。私たちの1回目のシングル、ぜひ期待していてください。오늘은 핑크 여문입니다. 제가 쿨톤이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약간 지금 핑크도 약간 코랄 핑크 느낌이어서 조금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하게 잘 찍고 처음에는 이 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걱정하긴 했지만, 뭔가 이제 감독님께서 다 해봐라 하셔가지고 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해주셔서 진짜 일어서도 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뭐 만져보고 누워보고 엎드려보고 뭔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今日はケプラーのアジトでメンバーのみんなと一緒に楽しく過過ごす様子をジャケットとして撮影しています。すごくこの雰囲気、空間がすごく可愛くて、で可愛く映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期待しててください。みんな頑張ってください。バイバーイ。쉬는 느낌의 분위기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귀여운 인형을 좋아하는 소녀 느낌으로, 인형이 멤버마다 인형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곰돌이 3마리와 함께, 4마리와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이걸 쓰고 촬영한 분들은 팬분들께 드린 MD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에 뭔가 좀 러브니까 컨셉 찍었어요. 어때요? 귀엽죠? 쿠키! 그리고 올해도 쿠키예요. 저도 쿠키띠라서 너무 먹던 맛에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가지고. 네, 메인컷이 끝이 났는데요. 첫 번째 컨셉은 이제 케플러의 아제트에서 약간 노는 그런 약간 개성이 있는 그런 컷을 찍었고, 이번에는 조금 케플러에서 러블리함을 더한, 그러니까 러블리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돌이 모드도 썼고, 아까 찍었는데도 가득 인형을 안 가지고 이렇게 같이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런 것도 조금 잘했나 싶은데 그래도 화면에서 딱 골라진 거 봤는데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우리 케플리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얼른 보여주고 싶네요. 우리 케플리한 얼른 만나요. 이번 앨범 2집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